국방부의 정말 훈훈한 유적 자산이에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정식으로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홍보지원대 상병 박효신입니다. 축하! 네. 저희가 오랜만에 저예요. 아, 진짜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아유, 훨씬 누나예요. 이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진짜 그 박효신 씨가 말씀하셨는데 박현희 씨가 코치를 찌릴 때 먹었다고. 네, 아, 저랬을 때. 그렇죠. 네. 저는 네, 오랜만에 혜신 씨 노래 들으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사계절 다 어울리는 가수긴 하지만 이 겨울에 특히나 더 와닿는. 겨울에 어울리는 가수. 아, 그래요? 아, 겨울하면 또 박현희 씨 노래 안 들으면 정말로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 우리 잠깐 오류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박현희 씨가 열창하는 가운데 뒤에 영상에서는 눈의 꽃, 예, 눈의 꽃 아, 눈의 꽃, 예, 좀 약간 예, 저희 실수입니다. 아, 왜냐면 박효신 씨 노래를 단언한대요. 아, 그랬어요? 네. 효신 씨가 어떤 노래를 부르실지는 네. 틀리면 부르가 오늘 눈의 꽃 안 불렀길래. 그래서 네. 사실 이 추운 겨울에 네. 박효신 씨의 눈의 꽃이 빠진다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슬퍼하실까요? 슬퍼요? 괜찮으실까요? 그럼 무반주로 들려드려요. 네, 그 노사시님도 많이 와주셨고 네. 또 6군훈련 수창설 60주년인데 또 많은 노래로 또 팬들에게 또 사랑을 또 시민들에게 더 따뜻한 그렇죠.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 1년째 입대한 지 돼가 보는데요. 그렇죠. 장병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늘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시민 여러분들 정말 많은데요. 네. 저희가 한 1년 동안 장병 여러분들 앞에서 공연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입대를 했어요. 근데 정말 하고 나니까 중요한 일을 제가 하고 있게 돼서 너무 뿌듯하게 열심히 군생활 하고 있고요. 우리 장병들이 겨울에 눈 오는 걸 정말 싫어하는데 네, 우리 역시, 저희 역시도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제가 눈의 꽃을 가끔 들려드려요. 힘내시라고. 올해 눈 많이 오더라도 빙판길 넘어지시더라도 기분 좋으시라고 제가 눈의 꽃 조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큰 박수로 한번 시작해주세요. 박수 주세요. 지금 원해주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 리버브 좀 넣어주시고 리버브도 꺼내주세요. 제가 거의 멘트할 때랑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다시 들려드립니다. 다시 한 번. 리버브 끝까지 시작. 지금 모래에 주는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대 하나를 약하기만 한 내가 아니고 이렇게 그댈 사랑했는데 그 전에 마음이 이럴 뿐인 거죠. 오, 축하합니다. 제가 남자지만 박효신 씨를 보면 반해요. 노래가 정말 감미롭지 않나요? 그죠? 네. 네. 사실 정말 지금 효신 씨는 저희가 나올 때 놀랬지만 이번 예정이 네. 없었거든요. 그리고 뭐 하나라도 더 여러분께 또 시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요청했는데 아닙니다. 네. 뭐. 박효신 씨 얼마 전에 그 네. 저희 뭐 군인이라면 다 할 수 있겠지만 네. 박효신 씨 체력검증에서도 가장 무서운 상대로 뭐 어이없는 특급전사입니다. 거의입니다. 네. 아쉽게 저희 사격에서 네. 0점을 안 맞춘 총으로 쏴가지고 그래도 18파 이상 나왔어요. 네. 저희는 기본적으로 노래 그 박효신 씨 노래도 잘하고 다 잘하지만 군인인 10분에서도 최상의 어떤 기량을 발휘하십니다.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지켜드립니다. 예. 네, 그러면 네. 저희 노래가 더 들려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노래 들려주시기 전에 노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네. 오늘 술주의 여러분들 많이 오신 것 같은데 네.
네. 노래 또 전해주세요. 아, 그럴게요. 네. 아, 우리 논산 시민 여러분들 올 겨울 정말 따뜻하게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음악회가 아주 좋은 기억으로 남으시길 바라고요. 내년에 다가오는 2012년에는 더 특별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박태진 씨가 네. 국내 가수 중에는 가장 많은 인지도 높고 목소리 보유하고 계세요. 정말 대단한 가수인데 네. 어떤 그 노래를 중에서, 불러드려야 될까요? 제가 그 중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제 마음을 네. 표현한 널 사랑합니다. 와, 알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